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립과 어드레스까지 스윙을 하기 전 동작은 다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스윙을 배웁니다. 기쁘시죠? 자, 스윙을 배우기에 앞서서 좋은 스윙이란 물 흐르듯이 끊김이 없는 스윙을 말하는데요. 이 스윙 안에도 구분 동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드레스를 포함한 8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 8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드레스 이후 테이크어웨이, 하프 오브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우, 피니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가지로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 8가지의 스윙 구간 중에 오늘은 백스윙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텐데요. 백스윙은 말 그대로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을 들어 올리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도 세 가지로 동작이 나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을 뒤로 빼주는 상태죠. 거의 몸에 움직임은 없고요. 자,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까지 양손의 삼각형이 유지된 상태로 클럽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라가서 허리쯤에 위치해서 그 나의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손목의 그 기울기, 손목과 클럽의 각도는 뭐 약 90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가 더 꼬이면서 스윙의 최정점인 탑 오브 스윙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저를 그냥 집에서 따라 하시면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끊어서 백스윙을 완성시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조금 더 쉽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종류를 조금 더 쉽게 빨리 이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기본 스윙에 앞서서 골프 스윙은 중심에 축을 두고 하는 진자 운동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골프는 우리 머리와 척추가 중심축이 되고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는 원이 그려지는 회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테이크어웨이도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빼시기보다는 진자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왔다가 만드시고, 그 다음 백스윙 때 코킹은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아까 하프 백스윙 때 약 90도의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킹의 그 위치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코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늦게 코킹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그립을 놔주세요. 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조그맣게 진자 운동을 하다 보면, 자, 보이시죠? 점점 올라가면서 바로 이게 코킹의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코킹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작은 스윙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큰 스윙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탑 오브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 외에도 아, 이게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탑 오브 스윙이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드레스 자세로 서서 클럽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그 이유? 옆쪽으로? 돌리고요. 코킹을 한 상태에서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이 상태가 되면 바로 탑 오브 스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 세 가지의 포지션에서 어떻게 몸이 움직이고 클럽은 어떻게 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테이크어웨이는 보시는 대로 몸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뒤로만 움직여주는 상태고요. 그 이후 서서히 코킹이 일어나면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될 때 하프 오브 백스윙, 그 이후로 어깨가 편이 되면서 탑 오브 스윙에서는 그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거나 혹은 평행이 되기 직전까지를 이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백스윙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